안녕하세요. 해바라기입니다. 오늘은 콜레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콜레어들이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지면 이제 등핀을 접거나 밥을 안 먹거나 문제가 발생을 하죠. 근데 눈으로 봤을 때 크게 이상이 생기면 약간 좀 늦은 감이 있거든요. 뭐 이 아이들은 이렇게 툭툭 쳐보면 건강해요. 건강하고 밥 잘 먹고 지금 성어인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이쪽에도 보면 저 잘 보이진 않는데 저 뒤쪽에 있어요. 근데 이제 이쪽에 있던 아이들이 상태가 좀 안 좋고 밥도 안 먹고 등핀을 살짝 접고 해서 제가 좀 약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. 상태가 안 좋으면 얘네들이 왜 이러지 하면서 이제 지켜본다고요. 그러다 보면은 일단 그 골든타임이라는 그걸 좀 놓쳐요. 놓치게 되면 치료할 수 있는 약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치료가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빨리 캐치를 해서 보통 기르시는 분들이 제일 캐치를 잘 하시거든요. 자기 어항은 본인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캐치를 해서 약욕을 하거나 문제를 빨리 없애야 되는데 얘네들이 왜 이러지 하면서 이제 또 출근하고 다음날 와서 보고 밥 주면 또 안 먹고 그러다 보면 며칠 지나면 또 시간이 늦거든요. 그래서 상태가 살짝 안 좋아졌을 때 느낌이 이상했을 때 약욕을 좀 해야 돼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본항에다가 약욕을 풀진 않아요. 본항에 이제 약을 풀어서 하는 거는 이렇게 추천드리진 않고요. 뭐 하셔도 돼요.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근데 저는 따로 약욕을 해주고 있거든요. 다른 쪽 콜레어를 보시면 잘 안 보이는구나. 이쪽에 이쪽에 보면 지금 알을 붙이고 있어요. 또 찍다 보니까 또 알을 붙이고 있네. 지금 저 수컷이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죠. 그리고 이제 알을 이제 슬슬 붙이려고 티 포지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. 쭉 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알이 좀 붙어 있긴 해요.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상 없는 아이들이긴 한데 문제 있는 아이들을 제가 이제 약욕을 하려고 이렇게 꺼내놨어요.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생제, 광범위 항생제를 쓰는데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네오테라 같은 거 있죠. 이런 네오테라 같은 거를 쓰셔도 되고 저는 네오테라도 쓰긴 하는데 주로 이제 쓰는 게 이거 그린에프 골드 이거 일제인데 이게 저는 괜찮더라고요. 나름대로 써보니까 뭐 광범위 항생제가 다 비슷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린에프 골드가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약욕을 하려고 지금 성어 10마리를 꺼내놨어요. 꺼내놓고 그린에프 골드를 아주 소량을 타서 한 3시간 정도 약욕을 해주고 있습니다. 한 0.1g 정도, 0.05g, 0.1g 그 정도 사이. 그래서 한 5리터에서 한 7리터 되거든요, 물이. 이렇게 해서 약욕을 해주면서 에어레이션도 좀 같이 해주고 해서 약욕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이게 또 고가종이다 보니까 아프면 또 문제가 생기고 하면 또 죽거나 그러면 또 마음도 아프고 금전적으로 또 손해도 보고 하여튼 이것저것 접고 싶잖아요. 진짜 물고기 접고 싶죠. 자꾸 죽고 그러면 또 잘 죽는 어종이다 보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캐치를 해서 약욕을 좀 잘해서 좀 관리를 좀 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또 찍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 번 정도 저는 주기적으로라고 보다는 좀 자주 해주는 편이거든요. 그렇게 크게 이상은 없어요. 그린에프 골드 같은 경우는 뭐 네오테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이제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쓰게 되면 약을 독한 걸 쓰게 되거나 아니면 항생제로 병이 낫지가 않거든요. 저희도 이제 초반에 사람도 아프면 항생제를 쓰듯이 이 아이들도 해서 항생제를 좀 처방을 해서
보통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약욕을 해주는데 저는 5일 정도 이렇게 해주는 걸 좀 추천드려요. 좀 귀찮긴 하죠. 이거 매일 잡아서 넣어주고 또 약욕하고 또 다시 넣어두고 하면 그게 굉장히 좀 힘들어요. 귀찮긴 한데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물고기 살리려면 해주는 게 좋겠죠, 아무래도. 콜레오 상태가 좀 안 좋아지면 이렇게 해서 약욕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. 콜레오뿐만 아니라 뭐 다른 어종들도, 다른 물고기나 코리들도 이렇게 해서 약욕을 좀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그 뭐 돌연사나 아파서 죽는 경우를 좀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.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댓글이나 저희 톡방에 이제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심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요새 코리도라스가 좀 침체기라서 분양도 잘 안 되고 이제 많이 키우지는 않는 것 같은데 또 좋은 날이 있어서 생겨서 코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집은 산란 잘 하고 있어요, 지금. 여기 보시면 알도 아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환수해주니까 또 알을 붙이네. 아, 효자예요, 효자. 하여튼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